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안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필요성.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분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더 이상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대부분 충격을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환자와 가족이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아야 할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항암 치료는 왜 더 이상 못하나요? 암 치료는 초기에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전이되거나 재발된 진행성 암인 경우에는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고 암이 진행되며 부작용이 클 때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즉, 항암 치료를 얻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 팀이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환자에게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까요? 환자에게 말기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와 앞으로의 예후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은 일반 병원보다 비싼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일당 정액제로 적용되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질환 등록을 통해 본인 부담 5%가 적용됩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 병실 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만 비급여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와 함께 임종 돌봄, 사별가족 돌봄을 제공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나요?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이용 절차. 1단계. 먼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단계.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간병이나 비용 등 환자와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기록들을 복사해야 하는데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최근 검사자료, 현재 복용하는 약에 대한 의사 오더지 등을 포함하는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최근 검사한 영상검사자료 CD 복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4단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본 다음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더 자세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정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